저번에 한 말 아직 유효합니다. 용수정 씨한테 위에 가는 일 절대 용납 못해요. 주원 부장, 날 무슨 동네 아치 취급하는데 그거 아주 나 불쾌하네. 아,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달라고요. 그 어린 놈 새끼가 보자 보자 하니까 아, 나 장 실장님 덕분에 일 다 잘 해결됐어요. 고마워요. 최 팀장이 제대로 협상을 한 거지. 여하튼 축하해요.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에요. 주우진 본부장 용수정한테 청혼한 건 아세요?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뭔가? 둘이 떼어놓기라도 하라고? 내가 그것까지 해야 되나? 사장님하고 장 실장님 같이 비자금 모으고 있는 거 알아요. 왜요? 그게 비밀이랄 거나 있나? 그걸로 날 협박하겠다.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. 그 페이퍼 컴퍼니에서 최근에 자금이 흘러나가고 있는 건 아세요? 뭐? 이봐, 모르실 줄 알았어. 민경화 사장 너무 믿지 마세요. 내 말이 의심되면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. 용수정 쇼 기획안이에요. 앞으로 이렇게 계속 보고 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네요. 검토해볼게. 나가봐. 축하주 안 사? 나 저녁 시간 비워놨는데. 보다시피 바빠서. 아, 시 팀장도 기사회생 했으니 좀 더 일에 매진하지 그래? 나 말고 용수정부터 단속하는 게 어때? 여의주는 뭐야?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야? 내가 말단 직원 입사까지 관여하진 않아. 아무리 봐도 이상하단 말이야. 오빠가 보기에도 썩 유쾌하진 않겠어. 둘이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회사까지. 좀 전에도 여의주한테 창고 정리시켰더니 용수정이 득달같이 달려나가더라. 경고하는데 수정 씨 건드릴 생각하지 마. 그럼 이번엔 내 선에서 최 팀장 해고야. 자존심도 없어? 그렇게 무시당해놓고 용수정 편을 들어?